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반기독교적인 법안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있었는지 취재했습니다. 단월드 뇌교육의 실체와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 배포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허태선 목사 등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10월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장 합신총회가 지금까지의 경과와 향후 대책을 위한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에는 독수리 교육 공동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기독인재를 키우기 위한 독수리 교육 공동체의 커리큘럼과 열린 토의 학습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이제 20대 국회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임기가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특별히 이번 20대 국회에서 동성애 옹호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교계에서 민감하게 보고 있는 동성애, 성적 지향 등을 옹호했던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잘못된 법안이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 순식간에 우리 한국 사회의 윤리도덕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안을 잘 모니터링해서 시민단체들에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을 비롯한 9개 시민단체들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양성, 가정, 종교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은 모두 58개였습니다. 주최 측은 성평등 이념 확산, 차별금지법 입법 우회적 시도, 종교활동 자유 억압, 군대 내 동성애 옹호, 인공 임신 중절 허용에 따른 생명윤리 훼손 등 10가지 항목들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58개의 가치훼손 법안을 발의한 20대 국회의원들도 공개됐습니다. 주최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양성, 가정, 종교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모두 179명이었습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09명, 61%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 25명, 바른미래당 18명, 무소속 13명, 정의당 6명 순이었습니다. 법안 발의 참여 의원들이 각 정당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정의당이 총 6명 가운데 6명 모두가 참여해 가장 높았고,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총 129명 가운데 84%인 109명이 참여했습니다. 또 법안 대표 발의 의원의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38개 법안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바른미래당 8개, 정의당 6개, 자유한국당 2개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대 국회의원들 가운데 반윤리의원 12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주최 측은 발언, 행사, 정책, 퀴어 축제 참여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리 위반 의정활동으로 지목된 12분 국회의원들은 헌법상의 가족, 양성, 생명윤리,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의 성윤리에 대한 자신의 관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을 하고 환골탈태, 개성강정의 노력으로 인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동반연 등 이번 조사에 참여한 단체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법안 평가를 시행해 21대 국회에서도 헌법 정신과 사회 정의, 윤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여러분은 뇌교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단군상을 설치했던 단체로 알려진 단월드가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뇌교육의 실체와 문제점을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 알리기 위해 배포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단월드의 실질적인 지도자로 알려진 이승헌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장 합신총회가 이와 관련한 보고대회와 감사예배를 열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 단사상문제대책위원장 허태선 목사와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 이기영 사무총장은 지난 2014년 이승헌 뇌교육 실체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 배포했고 이승헌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단월드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은 지난 10월 28일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예장 합신총회는 단월드 피소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한 감사 예배와 보고 대회를 17일 한국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허태선 단사상 문제 대책위원장은 지난 1998년 한문화운동연합 이승헌 총재 이름으로 공공장소와 국공립학교 교정에 당군상을 세워 논란이 되었다며 지난 2014년에는 가짜 당군상과 뇌교육 훈련을 전국에 확산시키려 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7년 동안 법정 싸움에서 이번 10월 18일 날 대법원 무죄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전국에 있는 당군상도 이래 사이비 교주 무당 성폭행자 이 사람이 세웠다는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차츰 전국에 있는 당군상도 철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고대회에 앞서 드린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합신 문수석 총회장은 20년 넘게 단군상과 뇌교육 문제점 등 영적 전쟁을 이어오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악한영들과 싸우려면 승리합니다. 승리는 비길 반드시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기도하면 어떤 악한 원수마리가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강기를 쓴다 할지라도 성립되게 되는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장합신 단사상 문제 대책위원회는 향후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된 단군상 철거와 뇌교육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다음 세대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요즘 공교육과 대안교육 모두 토론과 디베이트 수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에는 학생이 중심이 돼 토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기독인재를 양성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독수리 교육 공동체 한 교실 안에서 고등학생들의 토론, 디베이트 학습이 한창입니다. 열린 분위기 속에서 열띤 토론을 이어가는 학생들. 지난 5일 CTS 기독교TV와 사단법인 한국대한교육기관연합회 공동주최로 열린 제2회 디베이트 축제 본선에 독수리 교육 공동체 고학년의 세 팀 중 TMI팀과 배민주팀 등 두 팀이 올랐고 두 팀 모두 우수한 평을 얻었습니다. 디베이트 팀원들은 평소 학교의 교육 방식이 디베이트 실력 향상을 자연스럽게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학생이 주체가 되는 수업, 열린 토의 방식의 수업이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겁니다. 교육을 할 때 그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그 일반 학교처럼 주체가 되시는 게 아니라 학생이 주체가 되어서 조금 더 자신의 의견을 많이 말하고 또한 질문도 많이 이렇게 내던지는 그런 조금은 열린 토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방식이 굉장히 사고 향상에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디베이트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자신의 이제 주관적인 입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끔 설득하게끔 이제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생각들을 다 남에게 전하려면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기독교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소통하길 바란다며 독수리 교육 공동체 커리큘럼은 학생들을 비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신앙을 가진 리더로 키우기에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저학년 교육과정부터 좀 새로운 수업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뿐만 아니라 뭐 하브루타라든지 아니면 융합식 수업이라든지 거꾸로 수업이라든지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학생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커리큘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기독교 교육과 디베이트 학습을 통해 사회적인 주제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며 주장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데 자신을 보였습니다. 함께 친구들과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통을 해보고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눠보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1999년 방과 후 학교로 시작해 2002년 전일제 학교로 개교하며 큰 성장을 이룬 중고등 기독교 대안학교 독수리 교육 공동체. 성경을 기초로 가정과 함께하는 교육을 추구해왔습니다. 학교 측은 앞으로도 믿음은 물론 실력과 섬김의 자세를 갖춘 기독 인재들을 양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독수리 학교는 기본적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내면화해서 아이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신앙을 기본으로 해서 인격을 겸비하고 그리고 지식과 실력을 쌓아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역사 가운데 나가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생 중심, 열린 토론 중심의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는 독수리 교육 공동체. 학생들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주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독 인재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지난 12일 밤에 포천 장애인 복지시설 유일 사랑의 집에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12일 오후 9시 50분쯤 시작한 불은 인근 소방서와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다음날 새벽 1시쯤 진압됐으며 입소 장애인들은 인명피해 없이 대피해 근처 요양원에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유일 사랑의 집은 2009년 4월 설립돼 유일교회 신정수 목사가 대표로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장애인 15명을 돌보고 있는 기독복지시설입니다. 이번 불로 전체 290평 대지 위에 예배당과 식당 등 80%가량이 전소됐으며 누전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던 곳에서 자기네들은 자기네 집인 줄 알고 편안하게 지냈다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하루빨리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마음적으로 안정되는 그런 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전체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가 교세 통계 분석 작업을 추진합니다. 예장 통합총회 통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세 통계 조사의 조사 방법과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교단의 미래와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자료를 추출하기 위해 기존 데이터를 외부 기관에 의뢰해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21대 총선 기간 동안 교회는 중립을, 성도는 참여를 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공명선거 운동을 진행합니다. 기윤실 측은 기자회견에서 공명선거 감시단을 조직해 불법 선거 운동을 감시하고 중대한 위반 사례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SNS상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을 비롯해 교회에 공직선거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고 선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도한 후 반드시 투표하자는 토크, 프레이, 보트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윤실 측은 예배와 기도의 형식을 빙자한 정치 집회와 SNS상의 가짜뉴스가 만연한 요즘 개신교가 총선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역할을 감당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이번 공명선거 운동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레이 포 코리아가 제4회 원크라이 프레이 포 코리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가기도운동연합 운동모임 박동찬 조직위원장과 평촌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는 이 모임은 어떠한 목적이나 전략 없이 초교파적 성도들이 모여 오직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제4회 원크라이 프레이 포 코리아 12시간 국가기도연합 운동모임은 오는 2020년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구세군 자선냄비본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함께하는 스페셜 자선냄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이영훈 목사 등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자들이 참여해 성금을 기탁하고 기부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구세군 김필수 사령관은 올해까지 91년 동안 자선냄비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도 지난해보다 기부금이 10% 늘어나 따뜻한 나눔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크로스로드 선교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목회 환경을 준비하기 위한 2차 제2회 크로스로드 포럼을 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미래목회 환경 4.0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실천신대 조성돈 교수와 투마이스 윤혜식, 인권앤파트너스 황인권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목회 환경 패러다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포럼은 21세기 한국교회의 물리적, 디지털적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 융합 시대를 대비하고 다가올 미래 목회 환경을 가늠해보는 시간 등으로 마련됐습니다. 서울 기독대학교가 서울 기독대학인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서울 기독대학교 이강평 총장은 한 해를 잘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학교 발전을 위한 기도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서울 기독대학교는 1937년에 개교해 성서로 돌아가자는 교육 이념으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세계적 리더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인천기독교회관에서 59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에 앞선 드린 예배에서 인기총 총회장 황교호 목사는 본인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충성을 다해 일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종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부 회무 처리에서는 회계 및 감사 보고와 함께 임원 선출 방식과 총회장 입후보 자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어 59대 회장으로 계산교회 김태일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충청노회 사회봉사부가 2019 사랑의 쌀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사회봉사부장 최재국 목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나눔 행사에선 청주교도소를 비롯한 3개 기관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시찰별로 추천받은 140가정에 백미를 전달하는 등 총 1,100만 원 상당의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예장 통합 충청노회 사회봉사부는 매년 자살 예방 세미나와 재해 대책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웨슬리언 교회협의회가 8차 송년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서울신대 총장 황덕형 목사는 세상에서 비전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결단해 성결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자고 전했습니다. 양기성 사무총장이 사업 경과를 설명하고 웨슬리언 교회협의회 선언과 전 대표회장들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현대인의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란 주제로 열린 송년 수련회에는 김경수 나사렛대 총장과 김진두 감신대 전 총장의 주제 강의와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를 비롯한 강사들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웨슬리 신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기독교대한감리회와 기독교대한선결교회 등 7개 교단이 연합한 웨슬리언 교회협의회는 오는 2020년 5월 LA 웨슬리언 세계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안 동은교회가 담임 목사 취임과 장로 은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천안 남부교회 이동성 목사는 열린 문의 축복이 날마다 임해서 하늘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취임했으며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기도하며 함께 예배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을 해나가겠다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3부 임명식에선 김재서 장로의 장로 은퇴식과 서리집사 25명과 명의집사 3명의 임명식을 진행했습니다. 광주 성실화 운동본부가 대입 수능 이후 더 심각해지는 이단의 포교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예비 대학생과 성도를 위한 이단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광주 지역 교회 청년들과 관련 사역자가 참석한 교육에는 광주 이단 상담소 강신유 목사와 이문기 목사, 박정철 간사 등이 강사로 참여해 속임수를 이용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의 접근 방법과 거짓의 실체를 알리고 참석자들이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단들을 잘 분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 성시화 운동본부는 최근 뉴스타트 센터 이상규 대표를 초청해 광주 성시화를 위한 연합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부흥사회 36대 대표회장으로 홀리시즈교회 서대천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이 취임식에서 설교를 전한 전 총신대 총장 정희룡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과 이웃에게 전할 때 참 부흥이 일어난다고 전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국민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화 목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서대천 목사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저희 총회합동부흥사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대천 목사는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이사와 SDC 인터내셔널 스쿨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와 전국의 목회자를 섬기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산 헤븐포인트 교회는 올해로 4년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디너 찬양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곽세지 목사가 작사 작곡한 찬양 음악들과 성도들의 찬양 안무 등을 선보인 콘서트를 2시간가량 진행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헤븐포인트 교회 하만복 곽세지 목사가 8명 아이의 입양 이야기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시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렇게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면 힘들어하실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한번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여기 와서 좀 힐링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힘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것이 벌써 9회째가 되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우누스 오케스트라가 제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4회 정기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연주회에는 내가 바라는 세상, 호두까기 인형 등 동요와 클래식 연주와 함께 찬송과 메들리 등의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라틴어로 하나라는 뜻의 우누스 오케스트라는 지난 2016년 창단돼 청소년들이 장애를 뛰어넘어 음악으로 하나 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문화가 소식은 이한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진정한 결혼은 무엇일까? 성경적 성 개념은 무엇일까? 다음 세대 성교육을 위한 동화, 결혼도 하나님이 만드셨단다입니다. 책은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 성관념과 결혼 출산의 개념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이해를 위해 부모가 아이에게 말하는 대화체와 편안한 그림들로 구성됐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에 앞장서온 다음 세대 교육연구소 최경화 소장은 어린이부터 청소년 모두에게 성관념이 혼란해진 세상 풍조가 아닌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성과 결혼의 개념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 책을 펴냈다고 전했습니다. 성경적 성교육의 필요 이유와 특징을 짚어주는 책, 결혼의 목적은 행복을 넘어 거룩에 있다고 말하는 하늘이 준 최고의 선물, 성성 이야기입니다. 책은 요즘 시대의 인본주의와 쾌락주의 성교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그 대안으로 성경적 성교육을 제시합니다. 1장에서는 청소년 성 정체성 혼란, 2장에서는 전통적 성교육과 현대 성교육의 특징과 문제점 등을 알아봅니다. 3장에서는 성과 관련된 폭넓은 주제들을 다루고 4장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성교육을 설명합니다. 마지막 5장에서는 연령별 성교육의 필요성과 접근법에 대해 다루며 영유아기와 청소년기, 예비부부와 신혼부부, 중년부부와 노년부부 등의 연령별 특징을 살린 성교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선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 나를 웃게 하십니다입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가 창세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펴낸 이번 책은 이전 책들에 이은 다섯 번째 창세기 큐티 노트입니다. 선의 해결하심 나를 비롯해 영적 상속자를 주십니다와 자녀 양육도 예배입니다. 고난을 값으로 치렀습니다 등 총 4장으로 구성됐으며 각 장을 통해 순종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붙잡고 있는 우상을 제단에 올려놔야 진정 웃을 수 있다며 하나님을 따르면 모든 고난에서도 영적 자녀를 낳고 영적 상속자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조롱도 당하고 비웃음도 당하지만 그러면서 참 웃음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라가 그러했듯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참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디베이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상대방을 설득하는 일종의 토론 대전인데요.
최근 디베이트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소통과 화합의 정신을 제시한 행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대한교육기관연합회와 CTS가 공동 주최한 제2회 디베이트 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행사를 진행한 미랄 두레학교 정진우 선생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자, 디베이트. 네. 이 단어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토론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좀 생소하시죠? 예, 예. 네, 먼저 토론과 디베이트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한마디로 디베이트를 말씀을 드리면 형식적 제약이 큰 토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두 명 이상이 예.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미리 정해진 순서와 시간에 맞춰서 청중들을 설득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디베이트 교육하면 좀 형식적 제약이 크다 보니까 예. 좀 어렵고 부담스럽다라고 예.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디베이트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 하루 24시간이나 상황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듯이 디베이트도 우리 사회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야 할 예.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반 토론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네. 이렇게 막 한쪽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중간에 끊고 들어오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네. 디베이트는 어쨌든 형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 네. 이런 그렇군요. 게 토론과 디베이트의 차이가 네. 되겠군요. 그렇죠. 예. 네. 이번 행사를요 보니까 디베이트 대회가 아니라 축제로 기획을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이번 축제를 기획하시게 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한대여 소속 학교 간의 연합과 학생들끼리의 직접 교류의 장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축구 경기 같이 스포츠 교류는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어떤 아이들의 지성을 겨루는 장은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교사가 그러니까 교사들의 연수나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어도 네. 학생들 중심의 그 연수나 프로그램들도 네.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학생들 교류를 위해서 이번 디베이트 축제를 계획했고요. 처음에는 이게 몇 학교나 참여를 할지 좀 미지수였어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1회 때에는 10개 학교에서 10개 팀이 참여를 했고요. 네. 2회 때는 11개 학교에서 24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두 배 이상이네요. 네, 두 배 이상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은 연합과 화합을 통해서 교육을 새롭게 하라는 예. 하나님의 마음과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2회 디베이트 축제 뭐 1회보다 두 배의 인원이 오면서 두 배 넘는 인원이 오면서 네. 아주 성황리에 끝이 네. 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2회 이 디베이트 축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는지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11월 30일 날에 제2회 디베이트 축제 예선전은 예. 독수리 기독학교의 협력으로 잘 마쳤거든요. 예. 제1회 때보다 규모도 굉장히 컸고요. 예. 아이들 수준도 굉장히 높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 12월 5일 날에는 한대연과 CTS와 이제 공동 주최로 디베이트 축제 본선이 있었는데요. 예. 원래는 24개 팀으로 가다가 두 개 팀이 이제 학교 내부 사정으로 예. 그만두게 되었고 아. 그래서 22개 팀이 이제 예선을 치러서 예. 승률로 4개 팀이 본선에 올라왔습니다. 주제는 아시다시피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라는 예. 주제였거든요. 예, 예. 근데 국회에서 지난 11월 27일 날인가요? 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예. 국회 국회 본회의에 예. 자동적으로 부의가 됐잖아요. 예. 신기하게 시기에 딱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주제가. 예. 네. 시의적절한 주제였네요. 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독교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셨는데 네. 이번 대회, 이번 축제에서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저는 이번 디베이트 축제에 주목할 점으로 경기를 하기 전에 예. 디베이트 선포식이 있었거든요. 예. 그 디베이트 선포식은 디베이트의 선서문을 낭독하는 거거든요. 예. 디베이트 선서문을 보면 첫 번째 문장이 나를 넘어 우리가 되는 디베이트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것은 소속 학교 간의 연합과 화합,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 문장이 나는 디베이트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올바른 안목을 길러서 학문적 소양을 넓힌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거는 예. 이번 디베이트 축제가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이 있는데 네. 나는 멋있는 디베이터로서 내가 말한 만큼 예.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찬성과 반대를 넘어 우리가 되는 디베이트 문화를 만든다. 예.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탐구한다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상호 이해와 배려, 존중, 사랑이라는 그 기독교적인 가치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허점을 정확하게 찔러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저 얘기만 들어도요. 이 디베이트 현장이 어떨까 좀 궁금한데 직접 참여한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궁금합니다. 학생들 소감을 들어보면은 어려웠지만 즐거웠다, 유익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준비하는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배움의 즐거움이 있었고 그리고 교사들에게는 수업하는 행복, 가르침의 행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디베이트 축제를 마치고 가장 와닿았던 점이 뭐냐면 대안학교들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연합하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점이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깊이 탐구하거든요. 그리고 결과를 떠나서 그 과정을 즐기면서 성장한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교사로서 많이 뿌듯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 중에 하나가 혼자 공부하면 탐구가 되고 둘이 공부하면 대화가 되고 그 내용을 검토하게 되면 토론이 된다고 보거든요.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탐구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그 교육을 탈피해서 진짜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답을 주는 수업은 수업이 끝나면 끝나지만 질문을 주는 수업은 수업이 끝날 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디베이트 축제가 그런 수업을 가능하게 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디베이트가 던지는 그 주제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관찰하게 되고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고 하는 원래 그 본질을 찾아가게 해주고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서 공동의 대답을 만들어 갔거든요. 저는 그 공동의 대답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공동의 대답들이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주입식 약간 경쟁 위주의 교육이 만연한 현실에서 이번 축제가 정말 아이들에게는 좋은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다음 세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독교 교육의 방안?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입시 중심의 경쟁적 교육으로 인해서 교육의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소외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사로서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더욱 저는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 문제는 어떤 교육적, 공학적 문제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샬롬 메이슨은 타고난 인격체다, 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도 교육을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교육의 도구로 저는 디베이트를 활용했을 뿐이고요. 꼭 디베이트가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기독교 교육을 함으로써 기독교 교육의 방식을 추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더디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해보면서 만들어 가자라는 말씀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와 가정과 그리고 이제 교회가 연합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선교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가 국가나 신앙 계승을 위한 기독교 교육에 앞장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베이트가 뭐 만능이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민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그 중에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해 보면서 고민해 보자는 말씀이거든요. 여러 가지 또 시도도 해 보고요. 시도해 보자. 알겠습니다. 이 디베이트 우리 아이들이 또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2회까지 이제 디베이트 축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또 호응도 분명히 직접 경험을 하셨고 참가자들도 많아지고 그만큼 이제 뜨거운 어떤 그런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는데 이제 뭐 3회, 4회 또 계속 이어서 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계획으로 지금 3회 네. 사회를 또 계획을 하고 계신지 네. 또 궁금합니다. 내년 1월에 기대형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예, 예. 그 컨퍼런스 때 디베이트를 지도했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3월에는 우리 한대현 소속 안에 진로진학팀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 진로진학팀 모임을 통해서 제3회 디베이트 축제에 대한 큰 그림을 발표할 예정이고 예. 사전에 참여 학교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에는 무엇보다도 디베이트 축제를 하려면 심판의 전문성, 그렇죠. 공정성이 되게 예. 중요하거든요. 예. 그걸 위해서 디베이트 심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고 11월 말, 12월 초에 디베이트 축제 예선과 본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기독교사로 교단에 산다는 것 좀 부끄럽지만 감히 아프리카 오지에 해외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저는 기독교 대한 교육을 무기농 농사로 비유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농약과 비료로 얻은 열매보다도 자연과 더불어 농부의 땀을 가지고 얻은 열매가 더 값어치가 있듯이 네. 기독교 대한 교육도 하나님과 더불어 교사의 열정과 헌신으로 맺어진 열매가 더 귀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부터도 복음의 본질을 생각하고 시대의 대안성을 가지고 다음 세대와 더불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곳곳에 기독교 대안학교, 그러니까 건강한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남양주에는 미라엘 두레 학교가 있고요. 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이들을 네. 많이 사랑하시는 게 지금 여기까지 네.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미라엘 두레 학교 정준우 교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1일, 22, 25일은 제주도에, 25일은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시티에스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